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그런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죠. 사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찾는다기보다는 이제 발견을 하고 인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좋아하는 음식을 뭐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20대 혹은 뭐 10대, 30대 정도까지 아마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별 도움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뭐 많은 것을 해봐야 알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뭐 좋아하는 것뭐 네가 뭐네 마음속에 소리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정말 그 일들을 딱한 번쯤만 해보더라도 아마 인생이 다갈 겁니다. 인생이 거의 끝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내가 거기서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뭐 일을 해보면서 뭐 좋아하는 걸 찾겠다?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든지 처음부터 다 재밌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지속하면서 뭔가 재미가 없고 지루함을 느끼는 거지,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할땐다 거의 재밌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해보면서 내가 거기서 좋아하는 걸 찾는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저는 세상에 다양한 일을 뭘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경험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드시 그것만이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는 거는 찾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인생을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10대든 20대든 30대든 간에 인생을 되게 한가하게 보낸 적이 있나요? 다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10대 때는 이제 수능 공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고요. 20대 때는 취업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 살아왔죠. 그리고 30대 때는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회사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보통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돌이켜 보더라도 10대 때는 정말 오로지 대학 입시,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걸 해야지 인생에서 성공을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만 해야 하는 줄 알았죠. 다른 것을 하는 건다 사치이고, 다 잘못된 건줄 알았어요. 내가 뭐 다른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이런 거는 다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나 대학을 가서 생각을 해라, 나머지는.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오로지 대학을 가는 것만 생각했고, 대학을 가지 않는 거는 다 나쁜 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로지 입시 공부만을 하면서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20대 때는, 저는 20대 때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다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죠. 뭐 토익을 공부한다거나 학점을 공부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계속하면서
또 쉴 새 없이 바빠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대학을 갔더니 또 취업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학점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영어 연수 갔다 오고 어학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 따고 뭐 로스쿨을 간다던가 뭐 고시를 본다던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해야만 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볼 시간도 없고 오로지 사회가 좋다고 하는 것들 뭐 사회가 안정적인 게 좋다고 하면은 공무원이 좋은 거구나 하고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공무원이 되겠어 혹은 나 안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공무원이 나한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시간이나 겨를이 없고 그냥 사회가 좋다는 거 주변에 좋다고 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고 30대가 되니까 30대는 더 바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이제 회사 생활도 해야지 내 삶이 유지가 되니까 돈을 벌어야지 삶이 유지가 되니까 더 시간이 없는 거예요. 30대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한 번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야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느냐? 물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걸 다 찾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정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지 정말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숨 안 쉴 수 있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밥 안 먹을 수 있나요? 숨을 쉬고 밥을 먹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듯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해야만 하는 것들에서 해방이 됩니다. 즉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돼요. 뭐 카페를 간다던가 뭐 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내가 뭐 평소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막 재밌어 하는데 계속 장기화되면은 내가 그림 그리는 것들도 흥미를 잃게 돼요. 내가 뭐 카페 가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가는 것도 점점 재미가 없어져.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조금 일탈을 함으로써 잠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가 그거였어요. 저는 책 읽기를 처음에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왜 책을 안 읽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학점 공부하고 토익 공부해야 되니까 바빠서 책을 못 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학점하고 토익 공부 그냥 포기하고 책을 읽고 싶다라고 책을 읽은 거고요. 저는 근데 그들을 다른 사람 살펴보니까 방학 때라든지 좀 여유가 생길 때 보니까 그때도 그 사람들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안 읽는 거였지 정말 토익 공부 때문에 혹은 학점 공부 때문에 책을 안 읽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즉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 읽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저는 정말 책 읽기가 좋아서 학점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익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책을 읽었던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학점 공부나 토익 공부보다도 책 읽기가 좋았기 때문에 책 읽기를 했던 거고 다른 사람들은 책 읽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 제 친구들한테는 책 읽기도 해야만 하는 것들 중 하나였을 뿐이지 뭔가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제 교수님들조차도 이제 책 좀 그만 읽으라고 할 정도로 책을 읽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를 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을 보면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는 친구들 보면서 아 내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고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도 그럼 하루 종일 잠만 자도 되느냐? 잠만 자도 좋아요. 근데 아마 잠만 자지 못하실걸요? 왜냐면 지루해지니까. 잠만 자는 건 또 하루 이틀이에요. 한 달, 두 달? 지루해서 더 이상 그렇게 못해요. 그럼 잠만 자는 것도 지루해지니까 뭔가 딴 걸 하게 돼요. 뭐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뭐 SNS에 그릴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보통 한 일주일, 이주 하다 보면은 또 안 해요. 참 재밌는 게 안 해. 사람들이 본인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해. 왜?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뭔가 회사 생활 혹은 반복되는 뭔가 일상 속에서 일탈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이었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남들이 뜯어 말려도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걸 자꾸 못 찾느냐? 저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만 읽어서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이 먹고 살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책을 쓸 수도 있고요. 강연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책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책을 통해서. 책 읽기를 좋아하면은 책 읽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다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모를 뿐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돈이 안 돼서 외면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아마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분이 이미 계실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벤츠, 먹방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뭐 먹는 게 돈이 될 거라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근데 먹는 걸로 지금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시죠. 억대 연봉을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뭐 대두동안도 그렇죠. 게임을 통해서 뭐 일반인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뭐 프로게이머야 직업이 있었으니까 뭐 그것도 최근에 생긴 거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대두동안님은 프로게이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게임을 좋아하셨고 게임 중계하는 걸 좋아하셨죠. 근데 그걸 통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회는 다원화 사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을 못 찾으신 분이라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러면은 본인이 뭔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알지만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세요. 분명히 돈이 될 겁니다. 요즘은 자신의 경험을 파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리뷰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가전제품을 리뷰 올리시는 분들 많고 어느 공간에 가셔서 그 공간에 대한 리뷰를 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도 다 그걸로 통해 돈을 벌고 계신 거잖아요. 요즘은 경험을 파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그것을 본인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것을 컨텐츠로 만드시던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사례들 찾아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그 이걸로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모두 편견에 불과하고 자신의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정말 잠만 자셔도 좋습니다. 잠만 자는 것도 아마 일주일 넘기지 못하실 거예요. 잠만 자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해보지 않으시면은 본인이 한 게 뭔가 있을 거다. 분명히.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해야겠다거나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본인이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 지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그 일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마 본인이 좋아하는 일일 겁니다. 네, 오늘은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제 경험을 토대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을 나눠보았으니까요.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아하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하는 것을 찾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